반갑습니다. 토끼나부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도 2탄으로다가 플로방스 이제 분청구 올려드렸잖아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플로방스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백자도 또한 인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청 또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요, 이렇게 캔디분 추억 속 소환해 드릴게요. 요 캔디분으로 한상 차림 해봤는데요. 캔디분이 골고루 있습니다. 큰 것부터 시작해서 중품, 소품, 미니미니까지 이렇게 다 골고루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루는요, 캔디분입니다. 이 아이는요, 미니미니입니다. 캔디. 이렇게 한손 안에 딱 들어오는 캔디죠.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미니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5 나오네요. 내경 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9.5, 9.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캔디. 사각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창도 좋겠고, 그냥 뭐, 군생도, 조그만 아이 군생도 괜찮고요. 군생 씻기엔 조금 그렇겠다. 그냥 목대에나 심으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스티커 번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자, 요 아이는요, 요 아이는 22번인데요. 스티커 번호 그냥 이어가려고 쓰던 거. 자, 22번에 요리하는 캔디입니다. 23번이에요. 24번은 이렇습니다. 25번, 26번입니다. 27번, 28번, 29번, 30, 31번, 요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10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개당 14,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캔디분입니다. 이 아이는요, 원사각이잖아요.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 원사각인데요. 이렇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한 포도 심기 정말 좋고요. 뭘 심어도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8 나오죠? 이렇게 보시니까 8 나오고요. 높이 9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 14,000원짜리죠? 미니미니는 다 14,000원씩 합니다. 자,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4개씩 해서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4개 하니까 56,000원. 우측도 이렇게 4개에 56,000원입니다. 자, 어느 걸 가셔도 근데 다 예쁘고요. 얼굴은 제가 다 다르게 4개씩 묶어놨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아서 번호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4개 묶어 5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 아이도 캔디인데요. 빨간 모자 쓴 아이죠. 빨간 원피스에 빨간 모자. 정말 산뜻하니 예쁘죠. 그냥 네 개가 있길래요. 같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통일감이시 굉장히 예쁜 듯해요. 다른 애들 껴도 예쁘지만, 이 아이끼리 이렇게 네개 같이 가는 것도 좋을 듯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 같아요. 8 나오네요. 높이는 9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아이도 가격은 캔디니까 똑같죠. 원사가 미니미니. 14,000원 내기 하니까 56,000원입니다. 요번 아이들도요, 캔디인데요. 이 아이는 그냥 원형이죠. 원통으로 된 아이입니다. 그냥 원형. 아까는 원사각이었잖아요. 위에는 사각, 밑에는 원형. 이 아이는 그냥 원통으로 된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같아요. 이 아이도 미니미니입니다. 사이즈는 같습니다. 8.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9. 사이즈는 높이나 여기 길이나 똑같은데요. 모양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아이도 사용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얼굴은 현재는 이렇게 났습니다. 이 아이도 많지 않아서 얼굴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고요. 이 아이 또한 4개 묶어서 56,000원입니다. 오늘은요, 캔디분만이 있는 아이들 다 보여드릴 겁니다. 사이즈별로요. 이 아이는 18,000원짜리예요. 아까 건 14,000원짜리였죠? 이 아이는 그 위에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도요, 사이즈 정말 좋아요. 한 포도 신기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주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고 이 아이는 아주 적당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9.5가 나옵니다. 아까 14,000원짜리 8 나왔어요. 이 아이 9.5가 나오고요. 높이는 12가 나옵니다. 이렇죠.
사용하시기 아주 좋고 모양새 좋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18,000원짜리 4개를 묶으니까 72,000원인데요. 2,000원 떼어내고 7만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런데요, 얼굴은 또 많지 않아서 얼굴은 그냥 랜덤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은 같은 얼굴은 안 가고요. 그냥 얼굴 다 다르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4개 묶어서 7만원. 7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24,000원짜리입니다. 제가 미니미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보여드리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되는 모습.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000원짜리, 18,000원짜리, 24,000원짜리. 이렇게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사이즈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요,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11.5가 나옵니다. 11.5 나오고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4.8, 15가 살짝 안 되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창도 예뻐요. 목대는 아이도 아주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스티커번호 붙이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테리우스를 좋아하나?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테리우스가?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 예쁘고요. 이런 것도 예쁘고, 이렇게 그윽한 눈맞춤도 예쁘고, 그러네요.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묶지 않을게요. 그냥 좋으신 걸로 가져가십시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와우, 캔디가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그쵸? 이 아이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과, 미니미니는 그 어디 갔지? 그 사이즈 비교해 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자, 이렇습니다. 요아이니까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14,000원짜리 사이즈가 확연히 많이 차이 나죠. 이렇습니다. 요아이가 14,000원짜리였죠? 요아이는 26,000원짜리예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8.5 나옵니다. 8.5 나오고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26,000원짜리예요. 사이즈 확연히 크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도 스티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이 아이까지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이 아이는 여기서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33번. 이 아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34번. 35번이에요.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요렇게,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네요. 이렇게 9개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정말 화려한 이쁘네요.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세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6,000원짜리입니다. 캔디분은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품은, 캔디분 큰 대품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5만원짜리인데요. 5만원 이상, 제일 큰 아이가 9만원, 7만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5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6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는요, 22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테리오스하고 같이 있는 아이죠. 이렇게.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이 아이 5만원, 이 아이도 5만원,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납작이죠? 자, 납작이에는 창 심으면 정말 예쁘죠? 자, 내경 재워드릴게요. 16.5가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 5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납작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이 아이도 가격은 개당 다 5만원짜리입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이제는 캔디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해바라기 캔디 모두 다1400만 겁니다. 이 아이 해바라기 납작이죠.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 재워 드릴게요. 18.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요, 높이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7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이렇게 납작해서 납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요아이 납작이 해바라기는 개당 7만원짜리입니다. 묶지 않았으니까 낮게 주문 가능합니다.
자, 일사공방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납작이 해바라기 중, 그리고 가장 큰 사이즈 중 하나가 이 아이입니다. 9만원짜리. 이 아이는 납작이 9만원짜리고요. 더 이상 큰건 없죠. 사이즈. 22가 나옵니다. 22 나오고요. 높이는. 25.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9만원짜리예요. 납작이 해바라기.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안전해요. 딱 다리 좀 보십시오. 딱 버티고 있죠. 이렇습니다. 자, 돌릴 것도 없이 이렇게. 이 아이도 낮게 주문 가능하고요. 이 아이 가격은 개당 9만 원짜리입니다. 이번 아이는요, 토인돌 락분입니다. 이 아이 토인돌 락분은 개당 15,000원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13이 나오네요.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요로 아이도요, 창심으면 정말 예쁘다는 거, 이렇습니다. 사이즈 좋죠? 심어놨을 때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 심는 아이들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잘 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뭐, 흙에 따라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요 낙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은 정말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색상, 그린 색깔입니다. 밤 색깔 거품인데 정말 예쁘고요. 빨간 색깔입니다. 요 아이 블루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입니다. 브라운 색깔이고요. 흰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8개네요. 8개 다 하시면 12만 원이네요. 근데 물론 묵지도 묵지만 요 아이 묵지 않은 겁니다. 개당 15,000원짜리 좋으신 색상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요 아이를 몽땅 요렇게 8개를 가져가시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인데 여기에 더 나은 하나 요 아이를 넣어 드릴 거예요. 자,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가 나옵니다. 10이 나오죠.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 12만 원에 다 가져가시는 분께는 요 아이 이렇게 하나 살포시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낮게 구매 가능합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예음분하고 여기 수목공방분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 요 아이는 예음분, 거품분이죠. 이렇습니다. 제가 요 아이는 굉장히 쓸모가 있거든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도 쓸모가 있어서 같이 엮어봤는데, 요 아이 나가면은 다른 또 주문 들어오시면은,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처음에 주문 주시면은 요걸로 갑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1.5 나오고요. 높이 10 이렇게 나옵니다. 색상은 빨강, 노랑, 블루 이렇게 세 개, 개당 만 원짜리 3만 원. 요 아이는 사이즈 내경 제어드립니다. 7 나오네요. 높이 8.5 이렇게 나와요. 이 아이는 개당 6,000원짜리 아주 쓸모 있습니다. 6,000원짜리 4개 하니까 사륙에 24, 24,000원, 3만원 하니까 합하니까 54,000원. 이렇게 7개에 54,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예원분입니다. 이 아이 예원분은요, 12,000원짜리 배불뜨기.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7.5 나옵니다. 내경 제어드리는 거예요. 높이 8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 색상 보실게요. 빨간 색깔입니다. 요 아이는 분홍 색깔. 요 아이는 어떻게 보면 화면상에는 검정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아이는 진한 블루 색깔입니다. 흰 색깔이에요. 그린 색깔입니다. 요렇게 5개 하시면 개당 12,000원짜리 5개 하시면 6만인데요. 요 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예은이죠. 이 아이는 거품입니다.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거품의 흰 색깔이죠. 이 아이 거품의 블루 색깔. 이 아이는 거품의 베이지 색깔. 거품의 빨간 색깔입니다. 거품의 빨간 색깔이고요. 거품의 그린 색깔. 그린 색깔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요 바구니 하나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요 거품으로 가셔도 좋겠고 예운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선택에 맞게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12,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이고요. 요 아이는 거품이든 예운이든 이렇게 하나씩 따라갈 테니까 자, 요거는 사이즈도 같고 모양새도 같습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오리양입니다. 이렇게 오리양이 3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 일단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5 나오고요. 여기도 내경 지어 드릴게요. 7.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7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에프론, 스카프를 이렇게 예쁘게 노란 스카프를 쓰고 있죠. 노란 스카프에 땡땡이, 이 아이는 블루, 이 아이는 체크 스카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다리 좀 보십시오. 이렇게 예쁘게 다리도 붙여놨고요. 이 아이는 또 발이 또 산뜻하네요. 확실하게 이렇게 산뜻하게 보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가격이 어디 갔냐? 네, 맞습니다. 24,000원짜리를 3개 하니까 72,000원입니다. 72,000원에요. 이 아이 도양본 5,000원. 옛날에는 이 아이가 5,000원 했죠. 자, 사이즈. 지금 5,000원 넘습니다. 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5 나오네요. 높이는 8 나오는데요. 72,000원에 이 아이 2개. 하나 가면 재미없으니까 세트로 이렇게 따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이렇게 다 드리는데 72,000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도 오리양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반짝반짝 큐빅 목걸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석 목걸이를 하고 있는 아이 오리예요. 오리양이죠. 이렇게 보석 목걸이. 이 아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연이 있다고. 제가 여기를 목을 깨먹었어요. 근데 딱 붙여놔서 오히려 깨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흙담으면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제가 또 리모델링을 이렇게 근사하게 해놨잖아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흙담으면은. 그래서 이 아이 24,000원인데 2만원씩 해서 4만원에 드릴게요. 4만원에 이 아이 있잖아요. 요거 하나 이렇게 넣어서 4만원에 드려볼 테니까 저를 믿고 가져가 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요거 오히려 더 단단하게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붙여놓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흙담으면 아무 표시 안 나고 앞에는 오히려 더 예뻐요. 이렇게 더 예쁘답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넣어서 4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이는요, 읍내 꽃분이죠. 요 아이 3만원짜리, 요 아이도 3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11이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도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 3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 빨간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라임 색깔이고, 노란 색깔이고, 분홍 색깔인데, 이런 아이들은 호리병 스타일에 들어가는 거죠. 사이즈 보실게요. 8.5 나오네요. 높이는요,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쁘죠? 원래 읍내 꽃분은 원래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좀 있잖아요. 요 3만원짜리 4개 하면 3, 4, 12, 12만원인데요. 여기다가 요 아이 하나를 넣어드릴 겁니다. 요 아이는 3만원짜리보다 살짝 크기도 한데, 11이 나오고요. 높이도 11.5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살짝 까졌습니다. 까져갖고 제가 이렇게 검정 걸로 칠해놨는데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이 아이 그냥 얹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5개에 12만원 한번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요번 아이도요, 읍내 꽃분입니다. 이 아이도요, 낮은 거 2개 있고요, 높은 거 2개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다 3만원짜리입니다. 아까 잽서도 사이즈 한번 더 보실까요? 10.5 나오고요.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이는 분홍 색깔입니다. 분홍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녹 색깔입니다. 노란 색깔이고요. 이 아이는 흰 색깔인데 정말 예쁘죠. 아, 이런 아이 너무 예쁩니다. 목대 있는 아이시면 정말 예쁠 듯해요. 8.5 나오네요. 높이 12.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3만원, 3만원. 4개 하니까 12만원이잖아요. 이 아이도 12만원에 이 아이가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낮아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근데 이 아이도 3만원짜리는 맞거든요. 이렇게 3만원짜리인데요 확연히 좀 낮고 작아서, 근데 입구는 오히려 입구는 더 넓어요. 11 나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듯해요. 8.5 나오네요. 이 아이 3만원짜리 여기다가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5개, 이 아이도 5개에 12만원, 3, 4, 12 맞죠? 12만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그냥 따라가는 거는 아무 이상 없는 건데, 온리 좀 작아서, 높이가 키가 작아서 이 아이는 이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번 아이는요, 꽃향기 신발입니다. 이 아이는 신발 이렇습니다. 자, 이래요. 굉장히 신발이 디테일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굽도 이런 식으로 신발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꽃향기에서 나오는 그 화분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7.5 나오고요.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파란 색깔 있죠?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흰 색깔이 있는데요. 어느 색깔을 가셔도 다 굉장히 예뻐요. 컬러감이 정말 예쁩니다. 광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무광도 아니면서 중간층인데 굉장히 또 고급지고 예쁩니다. 요의 가격은요, 신발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있어요. 신발이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해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 끈까지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가 5만원,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 하시는 분께는 이 아이, 이렇게, 이 아이, 아시죠?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요거 하시면 이렇게 같이 세트로 따라갈 거니까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켤레에 10만원 가볼게요. 자, 수공방분입니다. 이 아이 수공방분은요, 많이 이 아이는 보셨잖아요. 장미부터 시작해서 해바라기부터 해서 앞치마부터 해서 이제는 꽃으로 이렇게 그려서 나오잖아요. 사이즈 10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보실게요. 높이 11 나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2만원짜리죠. 자,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 이제 다 나가고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5개 남아있는 아이 5개 묶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딱이 아이가 딱 하나 남아요. 하나 남아서 이렇게 한 세트 딱 묶어서 6개에 10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 꽃돌기입니다. 이 아이 꽃돌기는요, 이렇게 제가 컬러별로 묶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짜리죠.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9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요, 1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2만원짜리인데요. 꽃돌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요런 아이는 보석나무죠. 이렇게 보석나무가 나무 있죠? 뿌리 있죠? 기가 막히죠? 자, 이렇습니다. 색상 또한 제가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토끼가 누굽니까? 자, 흰 색깔 정말 예뻐요. 흰 색깔 좋으신 분, 흰 색깔로 이렇게 묶어 가셔도 예쁠 것 같아서, 흰 색깔 좋으신 분, 흰 색깔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꽃은 다 똑같아요. 요 아이 개당 2만원, 3개 묶어 6만원, 좋으신 분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아니시면 색깔 이렇게 섞어 가시면, 좋으시면 이렇게 가셔도 좋겠습니다. 파란 색깔 요 아이는, 보라 색깔이고요. 빨간 색깔이라고 호칭할게요. 보라 색깔이 정말 예술입니다. 자,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3개에 6만원. 아니시면 은은한 파스텔 톤으로 해서 이렇게 보라, 흰색, 노랑. 이렇게 가셔도 예쁠 듯 합니다. 어느 걸 가셔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3개씩 묶었습니다. 3개씩 묶어서 6만입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요거 아시죠? 토끼. 토끼네 화분에서 토끼 화분을 판매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요, 사이즈 보실게요. 12가 나오고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굉장히 견고해요. 아주 단단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놓으시면 안정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요, 3만원씩 해서 2개 6만원인데요. 이 아이들 2개 따라갈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는 까졌습니다. 이거 가져다가 그냥 매니큐어 발라서 그냥 액세서리로 이렇게 놓으셔도 아주 좋을 듯 해요. 이 아이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가는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몽땅 해서 6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사연 있는 화분입니다. 이 아이는 원래 없었던 건데, 이렇게 또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제어드립니다. 10.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는 11.5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흙이 원래 검정 흙이에요. 흙이온가? 흙이라 하나? 모르겠네. 자, 이렇습니다. 꽃이 앞뒤로 다 이렇게 하얀 꽃이 잔잔이로 되어 있어서 정말 고상하니 예뻐요. 이렇게 보셔도 정말 예쁘죠? 요 아이 원래 정상가 가격은 25,000원짜리입니다. 25,000원짜리인데요. 그냥 15,000원씩 해서 4개에 6만원으로 드려볼게요. 요 아이 딱한 분이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요 아이는요, 관엽 심어도 정말 예뻐요. 자, 다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요, 요게, 그 풍경분에서 나오는 그집 똑같은 화분인데요. 요 아이를 밖에다가 물을 뿌리면요, 요 색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물을 금방 쫙 흡수해서 상당히 선명하게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분무기가 없어서 그거를 시연을 못 해보겠는데요. 자, 이 아이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정말 물마름 좋고 가볍고 화분 아주 그만인 화분입니다. 사이즈 보시면요. 14 나오네요. 높이는요? 높이는 17 나오는데요. 이 아이 가격이, 원래 가격이 25,000원이죠. 이 아이 가격은 원래 정상가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3개 묶어서 6만원에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렇게 사각도 있습니다. 사각도 있고요. 근데 사각은 많지 않습니다. 요 아이는 원형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의 원형은 또더 큽니다. 굉장히 커요. 자, 16이 나옵니다. 내경도 상당하죠. 내경도 15 나와요. 높이도 16이 나오네요.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원형이에요. 뭘 심어도 정말 예쁜 그런 아이예요. 제가 여기다 뭘 하나 지금 창을 큰거 심고 싶은데 흙이 없어서 지금 못 심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예쁜 아이랍니다. 자, 요 아이도, 요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3개 묶어서 6만 원에 드릴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2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대폭 할인했습니다. 좋으신 걸로 사각 좋으시면 사각 하시고요. 원형 좋으시면 원형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3개 묶어서 6만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은 토끼 쉽니다. 고맙습니다.